지금 요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일선 때 가보면은 김대중 씨가 이런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선거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운전해가지고 밥벌이 하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 모르고 저한테 하는데 그게 왜 요새 세상 문제가 됐습니까? 하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수사검사가 압력을 받아가 그만둔 적도 없어요. 그 수사검사가 누구냐? 그 뒤에 김대중 씨에 의해서 중용됐던 허경만이라는 사람, 허경만 검사. 그 사람은 압력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노벨 평화상 받는 그 순간까지도 노벨 평화상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씨를 소개하면서 암살 음모를 뭐 몇 번 겪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망하기 한 두 달 전에 쓴 일기에도 이렇게 써놓고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런 일기는 공개는 안 해야죠. 이 일기를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모라는 이 운전사는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자. 박정희는 살인 배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 인물이 되는 거지. 아,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힘없는 운전사를 살인범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영웅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국공포로 나쁘지 않은 단 한 사람도 돌려달라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을 납치했다가 한국에서 잡힌 신광수라는 자를 북한으로 그냥 보내버렸다. 이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국장을 했다. 정의가 무너진 거죠. 정의가 무너진 거죠. 국가적 진실이 무너진 거죠. 이것을,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뭐냐? 법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대통령이 직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수호하는 사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을 국장으로 함으로써 또 국립현충원에 묻게 함으로써 무슨 짓을 했냐? 이명박 씨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충해야 될 핵심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게를 지켜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무게를 지켜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팔아먹었다. 그럼 국가의 명예? 그건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떤 국가든 명예가 날아가 버리면 그 국가는 협회가 되는 거예요. 협회. 국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국가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즉 지난 6일 동안에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장으로 해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조기 달고 조문 달도록 명령을 한 대통령이 있는 국가는 국가입니까? 아닌 거죠. 요 다음 이야기는 10분 쉬어서